우선은 물을 뺍니다. 물량이 많으면은 물을 좀 빼서 그래서 약 효과 같아요. 나오게끔 물량을 이렇게 뺍니다. 안녕하십니까. 농부 놀이터입니다. 오늘은 모내기하고 난 뒤에, 논에 피라든지 잡초가 많이 올라왔을 때에 치는 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그 카운실이라는 제품인데요. 논에 약, 그 피가 더 많이 올라올 때. 그럴 때는 물을, 너무 없어도 안 됩니다. 물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. 적정량이 있어야 됩니다. 왜냐면은 물을 대지 않고 약을 치고 물이 녹고 약이 녹아서 전파가 되려고 그러면은 일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을 좀 많이 좀 담는다 생각하고 약을 치면은 물이 또 서서히 빠질 거 아닙니까? 그 시기가 때문에 물이 너무 없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오늘 카운실이라는 제초제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. 또 1년생 잡초, 뭐 피, 물달개비, 가막사리, 밭둑, 외풀, 여귀, 다년생 잡초는 올챙이, 고랭이, 버풀, 골방개 이런 걸 잡는 약인데요. 너무 32도 이상 올라도 문제고 저온일 때도 문제가 납니다. 그래서 이게 벼 나랑 농사 짓는 수도작에 특수적으로 나와 있는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3kg 짜리고, 가격대는 2만원대가 좀 넘어요. 고가 가격이 좀 비싼 편인데, 약 효과는 카운실이 굉장히 잘 됩니다. 한번 뿌려보도록 할게요.